이번 14일이 되면 저희가 한국판 뉴딜을 발표한 지가 딱 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. 그래서 7월에 이렇게 시상을 하시게 되는 여러분들은 더 특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우리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상생하고 공생하고 또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서 나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새로운 큰 길을 보여주신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정부도 한국판 뉴딜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더 활성화되고 탄소 중립에 이르기까지 선도적인 그런 위치를 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